무슨 태극기 이름 한 놈. 햇빛에 나도 막 키가 따갑네. 와.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뭐, 아니, 떡 칩니까? 아, 그렇죠. 아, 뭔 날인데 떡을 해? 이거 지금 한 50년 됐어요, 50년. 그러니까 옛날이요. 아, 이거 좀 나와보여서, 이거 나와보여서. 아니, 그런 게, 요, 물로 한번 담가. 아, 담가갖고. 물로 치기갖고. 물이 안 붙는 기라. 치면 되지? 예. 아이고, 어, 진짜. 바지야. 이 소리가 나야 돼. 아니, 가면서. 바짝 떠가지고. 예. 아이고, 안 되지. 근데, 드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네. 가지고. 이래, 이래가지고. 그래라 들어야지. 이래봐. 아이고, 잘생 이래. 자, 이래 한번 해보라고. 아. 넣고 봐. 여기 안 넣고. 근데 아버지 계속 치셔서 나는 무게 그냥. 아, 크게 뛰주라. 크게. 에, 크게 많이 뭔데? 설 현미살이거든. 억수 맛있는 게입니다. 근데. 맛있지. 떡 맛이 틀리지. 떡 맛은 떡 맛인데. 아, 근데 와 색깔이 누리끼리. 현미살이라서 안 그래. 현미. 잡살하면 영양감 안 해놓고 잡살합니다. 현미. 우리 동네만. 요래 현미 아예 그 해님은 빨리 취소 해님 빨리 떡치고 나는 목인 게야. 근데 이장님 궁금한 게야. 이 동네는 막 첫날 만날 이거 뚜부하고 떡치야. 첫날 만날 행사만 있으면 합니다. 행사만 있으면. 뭔 행사인데요? 우리 동네 동해하고 네. 또 그 할배들 경로다 전기총회하고 행사만 있으면 한다. 또 누가 생일이라든지 하면 또 하고 칠순하고 막 만날 한다. 이거. 그럼 오늘은 뭐 때문에 하는데요? 오늘 설이라고 안 하나? 날도 좋고 두부 만들고 뜯고 치고요. 마이리 이 동네는 먹을 게 천지고. 가지 마음 가지를 마음 저다리 고기도 좀 들고 사가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줌마 이제 우리 동네에 또 불편한 게 많이 있다 인겨. 그 뭐가 제일 불편해? CCTV가 제일 없어서 불편해요. 네, 와 그렇습니다. 고물 장사도 오고 뭐 이렇게 사람이 가면 뭐 가지 가는 게 있고 사회꾼도 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관에 예. 여기 목욕탕을 하나 해주면 그게 소원이요. 지내버스 여들 게 그게 우리가 제일 걱정이다. 이제 안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 죽겠는데. 매번 만날 시로 돌아가고 내가 뭐 너 여 갔다 저 갔다 가면 다리 열 개라도 안 되겠다. 우리 할매들이 밤하러 가기도 불편해가지고 뭔가 있길래 제발 시장님 여기 동네 여 입구까지 버스 좀 여주세요. 미워도 한 세상 마을 국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근데 꿀에다 찍어먹게 떡맛은 안 나고 꿀맛만 나는데. 야, 참. 아낌없이 넣는 거라니까. 나는 그다. 아니다. 소고통 좀 하는데. 대바닥이 두 바고. 안녕하십니까. 내마을 특산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 숙성된 천년 벌꿀입니다. 설탕이나 색소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완전 자연 벌꿀인데요. 아카시아 꿀과 자파 꿀, 또 밤꿀, 감록꿀 이 네 종류가 있는데 건강에 아주 좋고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면역성에 좋고 특히 프로폴리스 벌집으로 만든 프로폴리스 이거는 천연 항생제로서 감기나 어린이 병이나 어른들한테 감기나 암에도 좋습니다. 아니 어르신부터 먼저 드세요. 어, 이거 오늘 벅차졌네.
맞다.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여 하루 종일 해를 보고 자라고, 해는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 자체가 우리 몸에 심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기름을 자시면은 심장에 관련된 모든 재반 질환에 좋습니다. 조롱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롱박은 순수하게 우리 마을에서 터널을 지어서 재배하고 가꾸고 그리고 생산하는 가지고 전부 이 주민들이 손으로 요 보시죠, 매듭 보이죠? 이 주민들이 다 만든 거예요. 특히 이 조롱박은 충분하게 연결을 가지고 충분하게 삶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간 두드려도 안 부서집니다. 아, 요, 아버지입니다. 이걸 나해야지. 내 마을 덕산분 많이 애용해 주세요. 말만 잘하면 공짜. 아, 이곳의 옛 지명은 저대이고 지금부터 약 250년 전 오승희씨 통등랑 절학당공께서 이곳에 입촌하시어 저대란 지명을 동대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으며 지금은 안치대 즉 내대라 칭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외지인분들이 명지를 찾아 이곳에 안착하여 마을 발전에 함께 헌신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나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데 무슨 태극계절이세요? 우리가 그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을 하려고 태바라기만 하는 걸 우리가 테마를 정했거든. 그래서 네. 이제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 계기가 돼가지고 시에서 그 농수산부 주관하는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 우리 신청을 했거든. 해가지고 또 그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기촌하는 그 분들하고 우리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대화가 되고 아... 그 서로 소통하는 바람에 모임을 자주 갖게 됐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갖다 보니까 우리 동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뭔가 발전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이제 매달 돌아가면서 개를 합니다. 하면서 그 주제에 따라서 미랑시에서 주관하는 데서 우리 해보자 그랬는데 그. 보시다시피 요 옆에 밭에는 요 유채도 심고 네. 꽃양귀부터 심어 올게 되면 꽃양귀부터 심어놨습니다. 아~ 내년 5월달 되면 온 천지가 이 동네 천지가 꽃동네 꽃동네가 됩니다. 아~ 우리 동네는 누가 머물 찾아오고 싶은 동네, 왔으면 머물고 싶은 동네 그런 쪽으로 동네 발전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진짜 농사는 언제 지어요? 농사는 저절 때입니다. 저절 때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저녁에 회관에 일담을 좀 갔다 올게. 여보, 어. 이 일이나 좀 하소. 날 말 여기 골짜기 쳐박아놨고 나를 갖다 이리 시키고 어? 당신은 뭐 상 준다 하더나 동네사. 좀 잔디밭에 불도 좀 났고 맨날 신발에 잔디가 붙어갖고 현관에 들어가고 추죽고 하지 구름, 말고. 그럼 지금 어? 안 된다. 산불 조심하세요. 마 산불이고 나발이고 마 좀 치하라. 동네 일부터 어떡하고 올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전화 있나 없나? 와, 봤다라노 이거. 회관에 그 만화대 전화만 빨리 온다 빨리. 뭐 회관이 간 아니 회관이가 지금 일 버리는 거. 아이고 이거 하나 말아 해놓고 가야죠. 이거 말아 해놓고 가야 되는 사기네. 갔다 와서 천하만은 회관에 가지고. 집에 살려면 살락하나 안 살락하나.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울산을 도로 가든지 뭐 해야 되겠다. 우리 한나이도
마, 어찌 잔소리 심한지 내 이것도 동네에도 못 먹겠다 이거. 아이고 마, 그 형도 그러십니까? 나도 짐짓. 동생은 그래도 괜찮다. 우리 마누라는 날로 멍청하무라 간다 이제. 못 살겠다 이제. 이제 벗겨주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와보자. 반갑다. 오늘 일찍 오셨네. 저녁 잘 드든지. 아, 아니 녹색 오라. 근데 오늘 저 태그라기 2007년 태그라기 사업 저 계획 저 계획을 좀 합시다. 이거 바로 그냥 고발 또 있어. 에이 조금 기다려. 아, 잠깐 기다려. 말씀은 뭐? 태그라기 마을 꽃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겨? 태바라기 마을 예. 꽃냥기비 축제. 마을? 뭐 축제를 하려면 가수를 불러야 된다 하는데 가수를 어느 가수로 부르면 좋겠는데 도로도 현여사라고 있어요. 도로도 현여사? 예, 도로도 현여사. 도로도 현여사. 내가 부르러 가서 이 사람인데 죽인다 이거 한 보소. 네?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을 초청하면 막 여하튼 동네가 뜨들썩할 겁니다. 그럼 도로도 현여사? 예, 도로도 현여사.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아이고 앉아있어요. 이거 집에 같이 갑시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출연료도 별로 안 줘도 얼마 안 줘도 될 것 같다. 1천 보고 1천 내라 1천. 어디가? 공비 흔들가면 나 남매들 전부 거기 막 눈이 다 돌아가갖고 이도 대도 안 하겠다. 이장님 뭐 어째 해보이소? 그래 길에 내가 반대한다 아이가. 그 틀 내놔가 되겠나? 동네 배를 낳고. 이에다 여수고요. 또렷도 현대사라고. 또렷도 현대사. 이 목소리 좋다 하니까. 내가 나라고 안 하고. 이현장님, 아까 보이시다. 보이시다. 보자고. 지도 제가 아까 안 받아 그린 거야. 이거. 야, 뭐 좀. 아니, 여기 좀 돌리고 있어. 나도 한번 봅시다. 지도 그냥 꺼봐라. 꺼봐라, 꺼봐라. 도로도 현대사 위원장 직권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에요. 그거는 동행명령장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그거는 그럼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인데요? 이게 이제 정화조공사는 거 이거. 예? 이 정화조공사 정화조공. 우리 마을에서 노총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물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노총공사에서 시인을 인정을 하고 이 공사를 우리 마을 사람들 주고 2016년도 11월 20일부터 착공을 해서 2017년도 5월 20일까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은 우리 주민들이 네. 서로 합심하고 단결하고 하기에 한 그런 우리 동네 정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70대 초반 되는 분들이 청년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이 밑에 사람들 안 오면 아버님들 이제 30년 이렇게 길게 보면 그것도 동네가 없어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근데 문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벌리야. 뭐, 우리 대에 우리가 덕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장구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밑바탕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동네 꾸민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이 좋고 경치가 좋아도 가만히 놔놓으면 그 나무가 안 자랍니다. 왜 안 자랍냐? 덤불이 우거지고 이럴 때만 못 자랍니다. 그래 우리도 우리 동네로 우리가 지금 이래 아름답게 가까워놓고 이러면 밑에 자손들이라든가 요 후배들이 와가보고 경치 좋자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하고 같이 단합이 돼가 일로 이렇게 잘하면 또 그 사람들 다음 후세가 또 들어온다고. 그럼 우리 동네 계속으로 연속으로 이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절대 안 없어집니다.